얼려져 있는 사골뼈들과 사태고기를 찬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둡니다. 중간에 3, 4번 물을 갈아줍니다. 물을 넉넉히 넣어 끓인 후 물이 끓으면 뼈와 고기를 넣고 10분 정도 더 팔팔 끓여줍니다.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시면 수면 위로 거품과 찌꺼기 등이 떠오릅니다. 이렇게 끓인 물은 과감히 버려주시고 뼈와 고기를 찬물에 씻어줍니다. 이제 냄비에 씻어낸 사골뼈와 고기를 넣은 후 2-3시간 정도 끓여줍니다. 물의 양은 넉넉히 하시고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활활 끓으면 약불로 낮추어 뚜껑을 덮고 끓여줍니다. 2-3시간 지나면 고기만 따로 건져내고 계속 끓여줍니다. 고기를 건져내어 상온에서 조금 식힌 후 먹기 좋게 찢어서 반찬통에 남아 냉장고에 넣어줍니다. 1차로 끓이는 총 시간은 6시간 안팎이면 됩니다. 6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뼈와 건더기를 건져줍니다. 1차로 끓인 국물은 베란다 또는 서늘한 곳에서 식혀줍니다. 건져내 뼈에 붙어있는 연골과 살들을 발라낸 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뼈는 다시 냄비에 넣은 후 물을 채워넣고 2차로 끓여줍니다. 2차로 끓이는 시간도 약 6시간 정도로 1차 끓임과 마찬가지로 센 불에서 끓이다가 팔팔 끓으면 약에서 중불로 낮추어 끓여주시면 됩니다. 곰국은 총 3차까지 끓여주는데 끓이는 것은 똑같이 6시간 정도로 센 불에서 끓이다 팔팔 끓으면 약에서 중불로 낮추어 끓여주시면 됩니다. 신기하게 매번 끓일 때마다 더욱 뿌연 국물이 우러나옵니다. 4차까지 끓이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 3번만 끓였습니다. 또 보통 1-2차의 국물은 함께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. 끓여둔 곰국이 식으면 기름이 떠오르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. 이때 손쉽게 건져주시면 됩니다. 추운 겨울에는 곰국을 식히기가 용이하고 보관도 용이해서 곰국을 끓이기가 좋은 날씨입니다.